뜯어놓으셨어요? 예. 왜요? 왜 빼놓으셨어? 네, 다, 우리가 우선 호수는 뺐어요, 저희. 아니, 아니, 그 뭉치까지 왜 다? 예? 이거 왜 다, 왜, 이거. 어느 거? 이거, 이거. 아, 그거 저희가 그 음식 쓰레기. 그거. 아, 음식물 처리기? 예, 예. 그거 다 거기에서 지금 그것 때문에. 예, 음식물 처리가 잘 막혀요. 예. 그래서 뭐. 다 쓰려고 했는데. 아, 그러면 그래도 이거 개수대는 어떻게 다시 돌려놔야지. 그거 지금 있는데. 예. 저기. 기사님이 좀 이렇게 달아주셨으면 좋겠어, 사장님이. 제가요? 네. 일단은, 그거 빼려고 그러는데 기구가 없어서. 아, 그래. 아, 그냥 돌려줬다구만요? 네. 알겠어. 일단 뭐 이걸 또 갈아놓고 해야지, 뭐. 그냥 할 수는 없고. 아, 또 얘 총, 터치 걸려 또 물도 흘려야 되고. 잠깐만. 아, 자, 그러셨구나. 안 빠지더라고, 저희 애기 아빠가. 아, 그랬어. 아, 그랬어요? 연장이 없으니까. 아니 손으로 또 풀리는데? 풀 건데 잠깐만. 처벌던데요? 아 그래?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. 잡아줘야 돼요? 에이, 아니 제가 할게요 제가. 아 잠깐만요.
보이시죠? 다 녹물이 나와요. 이 배관이 안에가 이제 삭어가지고 안에 녹슬러지가 생기는 거예요. 이 배관에. 예? 그러면서, 아니. 그 배관이 이제 녹슬러지가 생기면서 배관이 불어난 거예요. 이제 부식된 배관이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녹이 생기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 기름이나 찌꺼기가 못 내려가서 이제 된 거고요. 지금 그걸 다 갈아낸 거예요. 이제 이게 누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 배관이에요. 이거는 이제 나중에라도 이거는 이제 이 배관이 누수가 잘 돼요. 나중에라도. 근데 인테리어 공사하기 전에 이 배관을 교체를 했었어야 돼. 보시다시피 예, 그렇죠. 저까지 공용관까지 보시면 이제 배관이 쓸러지는 다 제거가 됐어요. 지금 보시면 예, 원래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들어오기 전에 잠깐만요. 이걸로. 여기 다 지금 안돼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는 누수가 되는 집들은 이제 공사를 하는 거고, 이제 미리 이제 알았던 사람들은 들어오기 전에 공사를 하고, 예, 이 배관,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대전에서는 삼부랑 우성 아파트, 예, 지은 아파트들은 다이 배관이라서 이게 골칫덩어리예요. 그래서 이제 누수를 다 안고, 그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해야 되는 왜, 원래 그때 인테리어 하실 때 바닥 깨고 다 공사를 했었어야 돼요. 했었어요. 예. 바닥 다깬 거야, 이거. 근데 왜 이건 안 했어? 끝나면 어떡해. 근데 물은 이제 잘 빠져요. 이제 찌꺼기 있는 거다 갈아내가지고 잘 빠지는데 배관이 어디가 조금 뭔가 한번 상태를 볼까요? 이 안에 이게 녹이 이렇게 불어나서 다 막았던 거예요. 그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.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라도. 네. 이게 다 녹슬어 있잖아요. 다 녹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예. 네. 그리고 지금 뭐 그러니까 이게 갈아내는 것도 적당히 갈아내야 돼요. 막 그러니까 일반 우리 PVC 배관처럼 그렇게 막 작업하면은 이 녹이 부식돼 가지고 떨어져 나가거든요. 예. 네. 그렇다고 또 막힌 걸또안 뚫을 수는 없고. 쓰니까 예. 그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아. 일단 보시면 일단 막힌 건다 뚫었어요. 예, 이렇게 여기 다 막혔던 거 하나씩 다 비신해가지고 물 하나도 없이 지금 물 내려볼게 이제 물잘 내려가. 예. 물 이제 안 막히고 잘 내려가지고 이제 담아서 내려볼게요. 담아가지고 한꺼번에 시원하게 내려가는 거. 자, 물 가득 나는 거 내려볼게요. 시원하게 내려가죠. 예, 잘 빠지죠? 예, 안 막히고, 시원하게 잘 내려갑니다. 예. 아마 음식물 처리기만 안 쓰시면,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이제 녹슬러지를 한번 갈아냈기 때문에, 예, 물잘 빠지니까 관리만 잘 하시면은 이제, 글쎄, 고객님 얼마나 사실지 모르겠는데, 예, 그전엔 아마 막힐 일은 없을 거예요. 예. 원래 그래요. 예, 물이 안 나와도 걱정, 물이 새도 걱정. 그리고 음식물 처리기, 이건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는데, 음식물 처리기가 돌아갈 때, 이게 회전을 해요. 근데 그 물살이 조금 세요. 그 물살이 나오는 게좀 센데, 그게 이제 이런 관광 같은 경우에는 위험해요. 왜냐면, 거기를,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물로도 돌도 자른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 물살이 세게 내려가요. 그, 여기서 회전 돌 때. 그러다 보면은, 뭐 당장에는 문제가 없겠지만, 뭐 1년, 2년 지나면은, 이 배관이 물 내려가는 데 있잖아요. 거기가 이렇게 다 깎여요. 예, 이 배관은. 다른 PVC 배관은 상관이 없는데, 이 배관이 그래요.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. 그래야 알게 돼야 또 조심스럽게 쓰게 되고. 깨끗하죠? 예. 이 정도면, 예, 막힐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. 누수면 안 되고, 누수면 안 되고, 자세한 건 이제 뭐 빵꾸난 건잘안 보이는데, 예, 뭐 그렇다고 이게, 아마 녹슬러지가 그렇게 많진 않아서, 예.
배관이 그렇게 많이 부식된 것 같진 않아요. 여기가 쫀득 쓰러져 좀 있는데, 요거는 베스트 안 가르는 게 좋을 것 같고, 전반적으로 이 정도면 이제 쓰시는 데 문제 없을 것 같아요. 네.